아프다고. 야, 지금 벌써부터 스트레스 시그널의 교과서를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와요. 네, 약간. 지금 안녕하세요, 설친이 여러분. 오늘도 반려견들의 사생활을 슬쩍 훔쳐보고 그 마음을 알아보는 그 시간, 독인 더 박스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진 트레이너입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이죠? 오늘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반려견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죠. 지금 딱 이렇게 썸네일만 봐도 느낌 와요. 네, 우리 아이는 좀 불안해하는 영상이겠다. 사연을 한번 볼게요. 네. 두 살 남아 말티푸 루루를 반려하고 있는 루루 보호자입니다. 루루가 7개월이 됐을 때 파양당했던 아이래요. 강아지를 키울 생각은 없었지만 너무 이쁜 애가 파양을 당해서 어디로 입양 갈지도 모르는 것도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왕복 6시간을 운전을 해서 루루를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히스토리를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렇죠. 파양을 당했던 아이라면 사회화 시기 때 사회화나 이런 것들은 지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사회화도 당연히 안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보면 2시간을 타도 2시간 내내 벌벌 떨면서 헥헥거리고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서 1, 2주에 한 번은 꼭 본가에 내려가 가야 되는데 차를 항상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차 타면 간식도 안 먹고 주차장을 내려가거나 차를 타려는 느낌만 받아도 집에서부터 이미 떤다. 네, 이런 문제 진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루루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죠. 네, 보면은 스트레스 시그널이 헥헥거리는 거, 떠는 거, 좀 불안할 때 하는 모습들인데 한 발도 드는 모습들도 스트레스 시그널이 발생되고 있고요. 계속 헥헥거리고 있고 지금 호흡수도 높아지는 네. 것 같아요. 그 다음 영상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볼까요? 아프다고. 야, 지금 벌써부터 스트레스 시그널의 교과서를 종합 선물 세트로 나와요. 네, 약간. 지금 다 나타나고 있네요. 방금 하품했고요. 헥헥거리고 하품거리고 그리고 안절부절. 그렇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 나오고요. 함정이 뭔지 알아요? 지금 아직 차 시동도 안 걸었어. 어찌할 바를 몰라. 네. 네. 출발하니까 이제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완전 패닉까지는 아니지만 올려고 해요. 너무 많이 불안해. 네, 지금 너무 많이 불안해요. 가슴통을 봐도 호흡수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말씀해주신 내용도 물론 제가 보진 않았지만 트레이닝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뭐 그쵸. 먹지도 않고 스페셜 토이, 스페셜 푸드, 아답티브 썬더셔츠 이런 보조적인 것들도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해도 한계가 좀 보여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짚어나가보죠. 이런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차에 대해서 불안해하죠?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에 대한 경험, 마지막 경험 결과값이 좋았느냐 나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예요? 차 타고 어린 나이에 바로 어디부터 갈까요? 병원이죠. 그쵸. 동물병원부터 가고 2주 동안 나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는 2주 동안 또 차 탈 일이 없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렇죠. 차만 타면 병원에 가네. 병원 가면 주사 맞네. 경험으로 인해서 잠재의식 속에 나쁜 곳을 가는 그런 상황으로 외워지게 되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기질, 유전적인 걸 통해서 좀 불안이 높은 친구들은 좀 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람들 차 언제부터 타는지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그냥 타지 않나요? 그렇죠. 거의 태어나서부터 타죠. 그쵸. 그러면서 그 느낌에 되게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쵸. 접종하러 다닐 때 좀 타기는 하지만 얘네도 5개월이면 거의 7살인데 그쵸. 경험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고 익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우리보다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하고 발달된 동물으로서 차 안에서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도 들리고요. 그 진동, 기압. 그렇죠. 뭐 기압 같은 거. 터널 들어가는. 그렇죠. 또 이게 불안이 아니라 자동차만 타면 문제행동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밖에 지나다니는 대상을 보고 짓는 영역에 대한 것도 생기는 경우들도 많죠. 그렇죠. 이런 아이들에 대한 해결 방법. 시야 차단. 그렇죠. 그렇다고 뭐 창문을 다 닫으면 우리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시트 자체를 아래로 좀 내려가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진 트레이너가 말한 게 진짜 중요한 게 강아지들이 차에 탈 때 가장 안전한 공간이 어디게요? 뒷좌석의 아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래예요. 가장 안전한 공간은 사실 조수석 아래 발공간. 왜냐면 거기가 제일 넓어요. 트렁크에 태우는 모습들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사고 나면 강아지 죽을 수 있어요. 트렁크는 크럼플 존이라고 해서 찌그러지게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떨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는 공간은 바닥 공간이기 때문에 소형견들 같은 경우는 가장 추천하고요. 그 여기다 넣으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깥이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바깥 보고 반응하는 아이들한테는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관리할 수 있다. 우리가 교육을 세분화 시킨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1단계가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 공간이 먼저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먼저 주면서
시동 걸리지 않는 차에서 간식 얻어먹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거를 한 1, 2주일 정도? 보통 이제 말씀드리는 플랜 자체가 한 2주씩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추천하는 게 매일 산책을 한다고 하면 산책 끝나고 꼭 한 번씩 차에 들려라. 그쵸. 산책 끝나고 주차장에 들려서 차에서 평소에 먹지 않던 아니면 가지고 놀지 못하는 스페셜 토이나 스페셜 간식을 거기서 한 5분 정도 먹고 놀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2주. 그쵸.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출발은 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간식을 먹는 거죠.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보상의 가치를 조금 더 높여서 해주셔야 되고요. 간식 줘도 안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루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간식 주면 안 먹을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2주를 얘기하는 이유는 안 먹어도 계속 하세요. 안 먹어도 그냥 계속 제공을 하다가 이제 먹기 시작한다라는 게 뭐냐? 불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요? 아주 짧게 움직여보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냥 살짝살짝 움직여본다던가 이때부터는 이제 살짝 2인 1조여서 힘들 수도 있는데 혼자 한다면은 오래 먹을 수 있는 간식들로 대체해서 그쵸. 뭐 허니콤추나 터키추나 이런 것들을 대체해서 깨알 홍보입니다. 네. 진행하실 수 있고요. 터키추 괜찮네. 터키추 다단계는 이거보다 조금 더 먼 거리 동네 앞에 마트 정도 살짝 이렇게 돌고 오는 이 정도 플랜으로 하면서 진행을 해볼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해봤는데도 우리 루루의 불안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람들 특별한 상황에서 뭐 우왕청심환 같은 거를 먹고 하는 일이 있듯이 루루도 차를 탈 때만 안전한 항불안제를 먹고 이동을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영상 중에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 시동 걸리지 않은 차에서도 불안해요. 이거는 소음이나 이런 데에 불안이 아니라 이 공간에 대한 불안이 좀 있어요. 차라는 맞아요. 공간에 대한 불안. 그래서 약물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교육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실패한다라고 한다면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버블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천에서 살고 있는데 서울을 왔다 갔다 할 때 아주 낮은 용량이지만 항불안제를 먹고 오고 있습니다. 뭐 매일 타도 먹어도 되는데 매일 타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너무 부담 가지지 않고 항불안제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아요. 세동이도 네. 어렸을 때 먹었습니다. 우리 루루 보호자님, 많은 반려견 보호자분들의 걱정과 궁금증을 대표로 한번 보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말 많은 문제 행동이 저희 분명히 다음번에 다른 모습이 또 나타날 수도 맞아요.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의 모든 것으로 해결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시면 우리 독인 더 박스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다음번에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독인 더 박스. 안녕. 안녕.